뭐야? 와, 근데 많이 주네. 1단계 50. 뭐야? 와, 뭔데?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되네. SVIP. 30개. 하루에 100개 받을 수 있네. 거의. 여기까지 치면. 하, 이거 사야겠는데? 일단 미션부터 하자, 얘들아. 아, 야, 뭐하냐? 혼날래? 지금 시골에 1, 어? 미션 중인데, 자꾸 튕킬 하냐? 아. 이렇게 하면 한 개 올라가나? 이러면 한 개 올라갑니까? 아, 승리해야 되잖아. 승리라서 1등 해야 된다, 얘들아. 방해하지 말라오. 어? 아, 진영이 진짜 왜 자꾸 트롤이야? 더블리케이시 맵 46초 컷이라고? 내가 잘 못해서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큽니다. 안 돼. 아, 1대1로.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60개, 10개, 30개, 90개 총 90개 받을 수 있고요. 상점에서 이거 사면 돼요. 오케이? 하루 10개. 그럼 100개입니다. 총. 오케이? 그래가지고 까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뜨는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하. 일단 제가 앞에 10개 깠거든요. 출석 체크인가 뭐 이걸로 해가지고 받은 걸로 깠습니다. 이거 출석 체크. 출석 체크로 10개 받은 걸 깠고요. 출석 체크도 이거 미션 클리어할 때마다 하트 초롱님 1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30개씩 주네요. 하루에 까보겠습니다. 빙고 잘 뜨나? 야, 뭐야, 잘 뜨는데? 이러면 또 빙고 다시 개수 3개. 나는 이거 전부 다 3개짜리 받아, 봐봐. 아, 차파오 다오나 꼬마 양팻, 개구리 왕자 이런 거 받을 땐 전부 다 그 종으로 3개로 대체해서 줄 거예요, 아마. 와, 근데 빙고 잘 되는데? 빙고 잘 되네. 100개에 한 판 컷 가능할까? 오, 16. 가만히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남았어요. 100개 한 판 컷 될 것 같은데? 잘 뜨는 것 같아. 근데 차는 막 7일짜리 이런 거 줘서 쓸데없네요. 스프린트 7일. 3치 나오면 또 3개 받겠네요. 리필. 오, 천사 날개 전자파 밴드 7개 줍니다. 전자파 밴드 이런 것도 뜨고요. 자, 락 걸렸다. 어? 잠깐만, 타임. 레드 마스터리 기어도 주네요. 마스터리 기어는 이거 100기사, 100기사 뭐 이런 거 레전드 파츠 스펙터 뽑을 수 있습니다. 어, 나름 괜찮네. 근데 이게 반복 퀘스트가 없어서 좀 아쉽다, 이거. 그래.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빙고를 완성하시면요, 기사 첸첸 이거, 제가 없는 거. 그리고, 아, 구강 배지. 구강 배지도 뽑을 수 있답니다. 참고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캐릭 모아야죠, 여러분들. 아, 오케이, 38. 잘하면 100개 컷 될 것 같은데. 4개 나왔다. 이제 중요한 거는 40번이랑 37번. 40번, 37번, 44번 나오면, 번호 한 개당 3개씩 받는다. 와, 씨부레. 그렇지. 이러면 3개 공짜죠. 자, 공짜로 3개 받았고요. 다시 38개. 나왔는데.
그렇지. 날 3개 리필. 23개 됐습니다. 자, 이제 번호 1개 남았죠. 아, 이거 제발 떴으면 좋겠다, 진짜. 보여주고 싶어. 1개입니다, 이제. 40개. 100개만의 컷 가능할까? 딱 뽑아가지고 까는 것까지 보여줘야지. 그런 다음에 구강 배지나 아까 뭐 머시기 첸첸 그거 뽑아야지. 기사 첸첸인가 머시기인가. 골드카드 차도 나옴? 아, 차 나오면 망인데. 오, 마녀 번호판 나오네요. 역시 자리가 안 좋았어, 얘들아. 뭔가 자리가 불편했어. 아씨, 저거 한번 까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행운의 노랑 용보석이 오늘 새로 나왔는데, 행운의 노랑 용보석을 까셔서 이거 빙고를 이제 완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행운의 골드 카드 한 개를 줍니다. 그럼 행운의 골드 카드를 까시면은 여기서 구강 배지가 나오고요. 저도 없습니다, 지금. 구강 배지. 기사 첸첸 요 녀석이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헥토부씨 썸네일은 이걸로 합시다. 이름은 가리시고, 이거 이미지 있죠, 네모난 거. 네모난 거 이미지에 딱 캐릭 이거랑, 그러니까 두 개 딱 붙어 있게 딱 붙이세요, 썸네일을. 이 두 개가 나온다고 하면서. 오케이? 아, 또 혹시나 택토부 멍청하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 그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택토부씨 잘 들으세요. 야, 내가 썸네일 제작해 준다, 얘들아. 썸네일 실시간 제작 가겠습니다. 자, 택토부야 잘 들어. 이거 있지, 이거 이미지. 얘를 잘라. 아, 다시. 얘를 잘라. 어? 자른 다음에 또 얘를 잘라, 이렇게. 어? 그래갖고 또 다시 얘네 둘이를 잘라. 그래갖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지? 그런 다음에 빙고 있지, 빙고. 빙고 들어가. 빙고에서도 이거 있지, 빙고. 이거. 이걸 잘라.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썸네일을 짜. 오케이? 와, 지렸다, 얘들아. 썸네일 괜찮다, 이 정도면. 얘들아, 인정하냐? 얘들아! 그림 괜찮지, 이 정도면. 와, 썸네일까지 만들어줬다. 괜찮아네. 유튜버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그로를 끈다기보다 아무튼 이런 걸 잘해야 돼. 그지, 얘들아? 아! 여기에 있네? 여기에 이미 있네? 여기 이미 있네. 아, 근데 아무튼 택토부야 약간 궁금증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알겠지? 저기 있었네. 아무튼 택토부야 이렇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잘라 붙이면 노잼이니까 형이 한 대로 그렇게 갖고 만들어, 알겠어? 자, 여러분, 아무튼 빙고 여기서 꼭 이제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빙고를 완성시켜서 행운의 골드카드를 받아서 저기서 나오는 이제 아이템이 저도 없어요. 테카네가 또 고인물 계정이고 캐릭터 같은 경우 242개 중에 204개가 무제한이야. 이만큼 고인물 계정에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뽑아야 돼요. 인테칸 계정이 어느 정도 고인물이냐면 캐릭터 242개 중에 204개, 펫이 144개 중에 140개, 플라잉 펫이 50개 중에 49개, 한 개만 없고요. 오라 2개 없고, 페인트 2개 없고, 스키드는 올 클리어, 고글도 6개 없고. 하, 지겼다. 이게 바로 고인물 글라스.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이유 봐.